유시민의 촉새 테러 두 번째, 개미당 먹튀. 이건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유시민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소위 평상복으로 출근해가지고 선서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썽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이 옷이 평상복이라고 보이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언밸런스 옷이거든요. 까만색, 하얀색 이래가지고 딱 대비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양복을 이래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밸런스의 극치를 연출해가지고 딱 보면 딱 튀게 하는 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진정성이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 진정성이 실험된 게 바로 하루 사이입니다. 하루 사이에 4월 29일 앞에 29일이고 그 이튿날 사진입니다. 4월 30일 날 선서할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못 버, 하루 겨우 버틴. 절필선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 경선 후보가 아무런 잘못 없이 노무현 얘기입니다. 당 안에서 모욕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냉대받고 훼손당하는 사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저도 100% 동의. 누군가 나서서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칼럼니스트를 집어치우고 국민 경선의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벼릴 생각이다. 그런데 칼럼니스트는 그거는 뭐 집어치우고 하는 그게 그 뭐 그건 별거 아닙니다. 교수 집어치우고 이하면 그거는 뭐 굉장한 건데 왜 그러냐면 고소득 임금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시기에 칼럼 썼거든요. 칼럼 썼는데 그때 얼마 받았냐 기억에 10만 원 받았어요. 그건 뭐 돈도 아닙니다. 그거. 여하튼 노무현 후보 구하기 그래서 애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도 그래 나서가지고 성공했죠. 사실 이거는 이 유시민이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김대중 표적 사격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개미당을 만들어요. 소위 개혁국민정당이란 당인데 속칭 개미당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매달 돈 만 원씩 학생 5천 원씩 회비를 내는 진성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만든 게 그 참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당원 중심의 정당이 개미당, 개혁 국민정당이고 그걸 그래서 개미의 개미들의 정당이다 그래가지고 흔히 개미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하자니까 매일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서울로 모일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정당이 된 겁니다. 개혁적 국민정당은 민주 개혁 세력의 총 단결을 지향합니다. 이 얘기를 딱 보니까 뭐 딱 걸리는 게 없어요. 총단결 하면서 누구를 작살 내놨어요? 김대중이 작살 내놨죠. 이거 허구죠. 그래서 노무현 후보를 민주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국민 후보로 인정한다. 아니 김대중이 노무현을 민주개혁 세력 대표 후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부패청산,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미래형 인터넷 정당이라는 4대
그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당하고는 협력하고 연대한다. 그래서 2004년 4월 총선 때까지 일찍이 한국 정당사에서 볼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건설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유시민이 8월 27일 날,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절필 선언을 하고 약한달 후에 그 유시민이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면서 창당에 관련된 발제를 합니다. 8월 27일 날 발제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정당으로 정당 창설로 이어집니다. 유시민 발제에 보면은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노무현은 국민 후보다. 그래서 이 국민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자. 성공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정당 혁명을 이루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있잖아요. 기본 강령을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소 10만 발기인을 모집하자. 그래서 1인당 만 원씩만 내면은 발기인이 된다. 그다음에 월 회비를 이제 만 원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발제를 하고는 29일 날 바로 이틀 후에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제안 국민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바로 개혁당 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당 발기인들이 폭발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이때에 얘기된 게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든다. 그다음에 2004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 이때 이미 그러니까 돈 내는 그 발기인들이 그죠? 2만 8천 명이 됩니다. 뭐 정말 폭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자. 또 하나는 정말 당원 중심의 개미정당을 만들자. 이것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참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11월 16일 날, 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80일 만에 개혁국민정당이 창당이 되고 대표에 유시민이 뽑힙니다. 근데요, 이때 보면은 전체 유효 투표자가 3만 745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비 내는 당원이 3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하죠? 만 원씩 내는 당원이. 개혁국민정당은 이날 창당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당혁명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떤 정치 개혁도 할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정당을 건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당혁명의 핵심이 뭡니까? 위에 국회의원들, 대통령, 몇 사람 그 뭡니까? 이 지도부가 지금 멋대로 하는 정당이 아니고, 무슨 정당? 당원의 정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당원들이 모든 문제를 뭐 한다? 결정하는 그런 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혁명을 이룩하고 이 정당혁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 삼아 혁명적 정치개혁을 완수한다. 이런 걸 완수할 수 있는 어떤 정당?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든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진짜 그이 뭐예요. 이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참여한 거다. 그래서 전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당, 미래형 인터넷 정당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영호남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16년, 그러니까 영남 호남에서 각각 일당 독재를 한다는 거죠. 16년 일당 지배 체제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비 내는 당원이 한 3만 2천 명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 지구당이 39개 이미 생겼고, 만들었고. 이 당을 볼 것 같으면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당혁명이 된 당원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혁명적 정치 개혁을 한다. 이것이 이 당의 존재 이유다. 그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당혁명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전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창당선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전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이룩해야 될 과제가 뭐냐 하면은 부패청산하고 지역주의 청산을 통해서 국민 통합에 이른다. 이겁니다. 근데요, 지역주의 청산, 이게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지역주의 청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주의 청산 아무리 해봐야, 그죠? 한국 사회에 독점 체제를 생산하지 않으면은 민중의 삶이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민주당이 100% 당선돼도 독점 체제 개혁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개혁이라는 청산이라는 이것 자체가 반개혁적인 아젠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여민주주의 노무현 그 정권뿐만 아니라 이후의 친노들의 약점이고 비극입니다. 이 사람들 개혁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로 뭐를 그랬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만듭시다. 그거 아니에요. 캐치프레이즈가 개민들의 유쾌한 정치 반란, 고래를 삼킨 새우, 이래가지고 그 참여한 당원들이 신이 났어요. 아, 드디어 나의 정당이 탄생했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노무현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건 틀림없죠, 그죠? 그렇지만 더 중대한 핵심적인 목적은 당원의 정당, 개미당을 만드는 거죠, 그죠? 제 식으로 말하자면 주권자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되자마자 노무현 사당으로 전락하는데, 그 결정적인 게 유시민입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요게 1월 6일이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한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자가, 만약 민주당이 신장개혁형 번지르하게 정당개혁에, 신장개혁형 정당개혁,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전혀 개혁 안 된 그런 정당에 머물고 노무현 당선자가 거기에 안주한다면 노당선자에 대한 지지도 제고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지 철회하는 건가? 노무현한테 잘못됐다고 비판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노무현 지지가 확실하다. 우리가 밀어서 당선시킨 후보인데 퇴임하는 그날까지 계속 지지를 해야 한다. 이분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강력한 지지이고 열렬한 지지이며 확고한 지지다. 그런데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그냥 양념입니다. 그 이후에 선거, 삼성에서 선거 자금 받아가지고 그 다 들통났죠? 들통났을 때 원칙에 그 어긋난 겁니까? 안 어긋난 겁니까? 어긋나도 많이 어긋난 거죠. 그랬을 때 노무현 지지 철회해서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말은 양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노무현 지지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당은 개미들의 당이 아니고 누구 당이다? 노무현 당이고, 개미의 역할은 뭐다? 노빠다. 노무현 박수부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노무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책임을 묻고 공격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래요. 참 어이없죠. 아니,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정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을 공격을 해요? 이것도 말하자면 유시민의 사고방식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은 절대 비판하면 안 돼. 딱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 당선 15일 만에 이렇게 개미당을 사실상 뭐로 바꿔치기 했다? 노무현당으로, 노빠당으로 바꿔치기 했죠. 그죠? 그러고 특히 이게 유시민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미당의 원래 그 설립, 창립 취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그거는 당연히 당원들의 의사를 그 깊은 토론을 해가지고, 그죠? 그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유시민이 선언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요, 이게요, 두목당이 있잖아, 그죠? 사실은 두목 한 사람을 위한 당이면서 간판은 그럴싸한 거 달아놓죠. 그렇죠, 그죠? 대표적으로 꼽아볼게. 이승만 당, 그 간판을 뭐 달았습니까? 자유당 감이 달았죠. 자유 있었어요. 간첩으로 몰려준대. 드럭 사죽였는데. 그 다음에요, 박정희 당은, 박정희 두목을 섬기는 당이 뭐였죠? 민주공화당이죠. 이건 무슨 당입니까? 굿됐다 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이 쳐부순 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실제하고는 정반대의 이름을 그 간판을 내다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의당은 민주정의를 쳐부순 놈들이죠. 광주에 가서 총질하고. 그렇죠, 그죠? 이것도 누구 당입니까? 전두환 당이죠. 그죠? 근데 개미들의 그 열정과 피땀을 모아서 4만 명이나 참여해가지고, 나중에 4만 명이 된다, 만든 그 개미당을 무슨 당으로? 저거당으로 만들어, 간판을 바꿔달아보는 겁니다. 노무현 당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그죠? 노무현 교의 원시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절대자고 비판하거나 그래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중간 간부들은 오히려 비판 대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시민은 이런 당의 실질적인 교주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원은 뭐다? 신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래 되면은. 이게 원시적인 노무현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 노무현교의 체제를 그죠? 못 벗어나고 있어요. 얘들이. 김원웅하고 유시민하고 뭔가 있지 않냐 싶어요. 유시민이가 그래가지고 대표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 대표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하는데 그러면은 당대표는 그죠?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미 당원 직선이 거의 정착돼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국 집행위원회에서 김원웅을 대표로 선출해요. 이 사람 뿌리가 어딥니까? 한나라당 뿌리죠. 그죠?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두 달 정도 됐을 때는 그 11월 26일, 16일 날 창당했는데 1월 20일이니까 당의 존립 기반 철학, 그 다음에 당, 이 당의 최고 강령은 뭡니까? 참여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죠? 참여민주주의의 정당의 기본 철학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당 2개월 됐을 때는 이미 노무현당, 민주당, 위성정당,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당을 그 노무현당으로 딱 만들어 놔놓고는 또 이제 그 노무현당을 이용해가지고 유시민 금배지 달기 작전이 나옵니다. 유시민이 그때 그 민주당하고 그 개미당하고 연합공천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그런데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개혁정당과 정치혁명이 주요 슬로건이 된다. 선거에.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민련이나 국민통합 21,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등이 모두 후보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잔뜩 기고만장한 자세를 보이죠. 그죠? 자신 있어. 요게 1월 6일 날, 2003년 1월 6일 날이고, 3월 10일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기 홈페이지에다 이래 썼어요. 민주당과의 공조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부패한 두 거대 정당의 지역 분할 정치 구조에 결정적인 균열을 내는 것이다. 와, 혁명가답죠. 그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정당개혁, 정치혁명의 핵심이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엄청, 이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유시민, 유시민 익하겠죠? 이런 건 잘해요. 그래서 3월 10일까지는 연합공천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유시민은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둔 시점인 4월 4일 본심을 당원들에게 털어놓게 된다.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민주당과 선거 공조 찬반 투표에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때까지는 공조를 안 닦았다가 지금 개혁당과 민주당의 선거 공조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지고 있는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비방했던 세력들이다. 민주당 내 반칙 세력,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선거 공조를 비난하는 사설까지 썼다. 이런 세력이 입을 모아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논리가요. 반공 논리, 유신 논리 딱 그대로입니다. 적이 반대하니까 그거는 유신 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적이 북한에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동단결하고 하기 위해서 유신 체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요. 이건 정말 난 유신이가 무서워요. 적이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치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반공주의 논리 그대로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청개구리 논리거든요. 자기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어. 저놈들이 나를 반대하는 게내 정체성이야. 내 정체성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어요? 저 사람한테 달려 있죠. 그죠? 이런 얘기를 유심히 하고 있다는 게 그냥 놀라워요. 이거는 또 다른 박정희입니다. 또 다른 김일성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유시민의 행동 원리가 나와요. 끝까지 명분으로 탁 사바릅니다. 그죠? 처음에는 양당의 균열을 내야 된다. 정치혁명을 해야 된다. 정당혁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천 안 한다. 하다가는 적들의 표적이 나니까 나가야 된다. 너무 솔직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작전이에요. 이 사람 생각에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진심은 뭡니까?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금배지 달아야 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죠? 아, 내가 금배지 다는 게내저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보다 내가 더 잘할 거 아니냐?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래도 나아요. 이렇게 명분을 있잖아, 그죠? 지가 나서는 명분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칠갑을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 의도가 모든 걸 작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유시민이 진짜 문제예요. 끝까지 당원들하고 진심으로 터놓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걸 거부했다.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당원들은 뭐 했을까요? 아주 무시한 겁니다. 자기가 이런 명분 내걸면은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에리트주의예요, 그죠? 에리트들은 명분 되게 좋아해요. 어려운 말 되게 좋아해요. 그거 하면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시민은 그죠? 굉장한 에리트주의자예요. 이런 언어를 보면은 이런 걸 보면요, 유시민은 말과 행동이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딱 나오죠, 그죠? 정반대로 나타나는 게. 이게 쇼맨이고, 좋을 때는 쇼를 하는 거고, 나쁠 때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있어요. 정청래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정청래가 유시민을 아주 꿰뚫어 봤어요. 그리고 연합공천이라는 이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연합공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그때 당시에 110석이 넘어요. 정확한 그이 의석수는 모르겠는데 110석이 넘어요. 원래 115석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미당은 한 석뿐이에요. 이두 당이
3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하나를 개미당한테 띄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뭡니까? 유심히 그 국회의원 만들어주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건 누구 뜻이겠어요? 노무현 뜻이죠. 그래서 창당 5개월 만에 유시민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은 노무현이 내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수고했으니까 농공 행사 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유시민한테 김뺏지 달아주라 한 겁니다. 이럴 때 그죠? 그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냐 하면은 유시민이가 배려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님, 연합공천해 주신 민주당, 개미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뽑아주신 유권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누구한테, 이건 진짜죠, 그죠? 그런데 누구한테 이런 인사를 요구했어요? 이재명한테 이런 인사를 요구했죠. 문재인 덕분에 네가 됐는데 말이야. 당연히 민주당한테 인사를 해야 되지. 왜 말이야 주권자한테 인사하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사실은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는데 문바들이. 예? 온갖 방에 다 했잖아. 선봉에서 가지고. 해경군 김씨 뭐. 그 다음에 저 뭐예요. 사퇴하라 뭐. 그 다음에 김부선 사건의 그 선봉에 선 사람들도 전부 그 문바들이에요. 그러나 놓고는 이제 그래도 민주당 덕분이라고 얘기해. 이런 거예요. 금빛 원맨쇼. 이제 국회의원 딱 당선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원맨쇼를 합니다. 이거 대가예요. 원맨쇼. 아까 그 복장 봤죠. 그죠? 그 이걸 자꾸 평상복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평상복이 아니란 거예요. 평상복 절에 입고 다니는 사람 그때 당시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절에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요즘 또 절에 입는 사람 그렇게 드물어요. 저 어디 이태원에 또라이나 절에 입고 다닐까. 이태원 다닐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 진보 정치의 옷 이러는 이제 그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가져와 봤어요. 1983년 3월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그래서 27명의 녹색당 의원들이 선서를 하는데 변호사 출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으며 절반 정도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저기 녹색당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그 복장을 유지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일하는 진짜 평상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일이 이렇게 폼 잡고 목에 그 뭐예요? 목줄 매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일한다고 일 더 효율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유시민이 입은 옷은요. 진짜 깨는 옷이에요. 깨는 옷. 어? 깨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날로 바꿔 입은 것은 그가 말하는 개혁 정치의 본질이다. 이 사람들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개혁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녹색당은 진짜 자기가 몸으로 개혁을 보여줬잖아. 그죠? 평상복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 녹색당 의원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관례에 벗어나는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다. 그저 평소에 입던 대로 국회에 나왔을 뿐이며 그네들이 시도했던 정치가 바로 그런 정치였다. 언론이 철부지라고 불렀던 그 녹색당이 지금은 독일의 여당이다. 물론 연립정부 여당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보자. 나들이에나 어울릴 캐주얼 복장이 아니라, 캐주얼 복장이 아니라니까, 튀는 복장이라니까요. 노동자의 푸른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의원 선서를 할 올라가는. 이게 진짜 개혁이죠. 그죠?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국회혁명이 필요해요. 국회혁명이 필요한데 다 때려치우고 딱 두 가지만 해도 그죠? 돼요. 왜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왜 교수가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왜 돈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그 사람 국민 대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권자 대표가 국회의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의 반은 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잘난 여성이 아니고 진짜 현실 속에서 여성이 당하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은 당연히 인구의 반은 노동자죠. 노동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혁명이에요. 튀는 옷 등원. 말썽나자 다음날 바로 정당 입고 선서했다. 국기에 대한 격려는 파시즘 담대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요. 제가 2001년도 4월에 알몸 박정희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거론한 얘기입니다. 거기서요. 그 당시에 내 책 낼 때요. 그때 당시에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었지만은 어떤 글쓰기나 어떤 데서 이제 한국 문제를 얘기할 때 민주공화국, 주권자 이런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 거의 뭐 저 혼자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을 유심히 그대로 하더라고요. 2년 후에. 그렇지만 여하튼 이게 국기에 대한 격려는 파시즘 잔재고 공화국을 부정하는 거다. 당연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국가는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권자가 되고 국가는 그 주권자를 위해서 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주권자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국민이 되어 가지고 황국 신민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국가가 주권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권자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내가 이제 막 강렬하게 했던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예요. 아니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파시즘 국가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이거 한번 틱 던져놔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정성이 있으라면. 그러면 이거는 그죠. 정식으로 진짜 민주주의자라면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국민 의례를 혁파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튀는 말 한번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배지를 딱 차고는 이제 목티를 합니다.
통합시당 신당 추진을 시작해요. 그럼 배지 달고는 한 달 지난 6월 초쯤부터 그죠? 통합신당 추진을 하는데 그 앞장에 누가 서냐 하면은 유시민이 씁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 씨가 한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해주리라고 믿어 돈과 정열을 바쳤는데 이 사람 굉장히 그 여하튼 당에 열심히였던 모양이에요. 반칙을 되풀이하는 행위를 보고 유시민 씨가 개혁적이 아닌 반개혁적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반칙으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고 탈당이 되풀이되는, 유시민이가 이카니까 이제 탈당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상황,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유시민을 탄핵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물론 개인 의견이지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했다니. 그러고 이 시기에 상황을 대체로 짐작토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4만 명까지, 이 시기에 4만 명 정도 됐대요. 4만 명을 그월만 원씩 내가면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당인데 그 당을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되고 한달 지나고 나니까 이당 없애고 통합신당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제 당이 분열되겠죠. 당연히, 그죠? 아니, 당이 존립하느냐 없어지냐, 그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도부는 당 해체 통합신당을 강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당 사태가 막 벌어지죠. 창당했을 때요, 2002년 11월 16일에 당원이 한 3만 2천 됩니다. 그러고 보궐선거 시기, 그 유시민 당선될 때, 2003년 4월에 당원이 4만 명 정도로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하느냐 마느냐까지 투표를 했어요. 그게 10월 27일 날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투표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당원 수가 7,264명이라 그래요. 4만 명에서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3만 2천 몇백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당원의 거의 80% 아닌가? 80% 넘죠. 당원의 80몇 프로가 탈당을 한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당원 투표를 했을 때는 7,264명 중에 5,081명이 참여해가 투표했는데, 이래 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 패겠어요? 유시민 패겠죠. 그러니까 통합신당 합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당 해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도 불법이래요. 당 해산은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의 사기극은 이렇게 1년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유시민의 개미당 사기극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게그 인터넷 정당, 이 아이디어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정청래가 청래 칼럼이란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정치 기술자 유시민의 몰라 이래가지고 글을 쓴게 있어요. 유시민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화염병을 드는 심정으로 하는 운동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무실을 얻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지역구 전환이 가능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을 상근자 30여 명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위해 사무실을 빌려달라는 그에게 우리는 사무실 한쪽을 기꺼이 내줬다. 사무실, 뭐 넓은 공간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일부 떼줬다는 거죠.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어깨너머로 배운 인터넷 정당의 개념을 도둑질해 갔다. 명계남도 명계남하고 같이 했대요. 명계남도 나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그가 인터넷 정당을 하겠다는 선언을 접했다. 그는 나중에 원래 자신이 긴 시간 준비해온 것이라 변명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이게 개념을 훔쳐가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준비하는 게안 돼요. 그러니까 며칠 후 그는 사무실에 찾아와 인터넷 정정장장 사이트 요요 있는 겁니다. 사이트를 빌려달라고 얘기했대요. 참 낯도 두껍다. 인터넷 정당 개념을 절도해 가더니 이제 그 사이트까지 빌려달라는 염치 없는 부탁을 했다. 우리 팀은 회의 끝에 거절하고 대선을 앞두고 시끄럽게 적전분열할 수 없으니 우리가 꿈꾸었던 인터넷 정당을 접고 유권자 운동을 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 같으면은 이 사이트가 이 글이 아직 남아 있겠어요? 이 아이디어 도둑질 보면요. 그 튀는 패션은 누 겁니까? 녹색당 거. 충성맹세 이건 뭐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내 얘기 막 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인터넷당. 그런데 이걸 뭐에 이용합니까? 인터넷 정당을 딱 훔쳐가지고 개미 현혹에 최대 미끼죠, 그죠? 얼마나 삼박해요. 그래서 요 사기 과정을 딱 들여다보니까 원래 이 사람 목적은요, 노무현 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개미당 생각 없어요. 근데 떡 보니까 정청래 그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인터넷 정당 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걸 마치 자기 것냥 해가지고 이제 이좀 이제 이 구상을 해가지고 정치혁명, 정당혁명이라는 거대한 이 뭡니까 장식품을 달아가지고 딱 상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는 노무현 당이었는데 왜 주적을 김대중으로 잡았느냐? 한나라당은 이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됩니다. 누가 방해됩니까? 거물 김대중이 방해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다음에 이 개미를 정치혁명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꿈꿨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많잖아. 그죠? 그 나가서 촛불 들었던 사람들, 광장에 나섰던 사람들, 시민운동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에드벌룬을 탁 띄운 거예요. 개혁적 민주정부 수립, 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 100년 가는 정당. 이 중에서 사람들을 제일 끄는 게 뭐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정당혁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결정을 할수 있는 정당이거든요. 이때까지는 들러리 역할만 했거든요. 그죠? 이래 딱 떼어가지고, 그죠? 이제 회원을 4만 명이 넘어온 겁니다. 효도잔치 할때 동네에 가가지고 그죠? 막 잔치 분위기 하고는 뭐 하나 놓고 막 온갖 서비스 다 하죠, 그죠? 서비스 다 하고는 물건 하나씩 쥐어 보내죠. 그래가지고 그 값이 얼마 합니까? 보통 10배예요.
뭐 만원짜리 가지고 뭐 10만원도 넘어요. 뭐 20만원, 30만원 이래 받고 한 5만원짜리 가지고 100만원 받고 있지 돼요. 혼을 빼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0배 수익 투자 설명회. 1억을 투자하면은 1년만 지나면 내년부터 월 500만원씩 수익 그런다 말이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1차 목표를 실현하죠. 1차 목표는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그죠? 열렬 지지를 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어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되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18일 후로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8일이었던 모양입니다. 후에 노무현당 노빠당 선언을 해버렸죠. 그죠? 아까 봤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뭡니까? 자기 금배지 다는 거죠. 그죠? 당선되자 당은 싹 빼버리고 지 혼자 원맨쇼 하는 거죠. 그리하고는 이제 그 이 개혁 이런 원맨쇼도 그죠? 개혁당에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민주당에 가면 이런 짓 하면요, 지금 미쳤나 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개혁당에는 아무 부담이 없잖아. 자기가 아무리 튀어가지고 그죠? 막 뭐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도 개혁당에 뭐 이미지 손실 가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활용한 요 시기에 그래 하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목적까지도 이제 스타까지 됐죠. 그죠? 달성하자 이제 개미당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겠다 해놔놓고 1년이 안 되어가지고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는 공중분해 시켜버린 겁니다. 흔적도 없이. 아직도 그때 그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많이 있지 봅니다. 이 사기극의 결말 개미당을 먹튀 농락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최초의 그죠? 이게 정말 한국 최초의 나는 주권자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어? 그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부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주권자 당을, 당의 실험을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유시민이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얻은 게 뭡니까? 금배치하고 나중에 장관 얻었죠. 저는요, 유시민이가 진짜 진정한 개미당을 만들고 평상복 입는 그 이 자기의 자세를 한 몇 년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례 혁파해가지고 정말 민주공화국에 맞는 의례를 다시 만드는 데 앞장서고 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진짜 정치혁명을 추구하고 정당혁명을 추구하고 민주공화국 운동에 앞장섰다면은 나는 17대 대통령은 유시민이 됐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전부 사기 쳐먹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유시민은 능력이 빼어난 면이 있어요. 자기의 미래를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에요. 정당이 이제 2002년 11월 16일 날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2002년 10월 25일이니까 정당을 만들기 한 정당이 출범하기 한 20일 전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출범하기도 전에 유시민이 하는 운동이 전혀 아니다 하는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정치에 제대로 이제 그 정치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사기친다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김영대라는 사람이 이 한겨레 20일에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통합 20일은 정몽준의 사당이고 개혁국민정당은 노무현 사당이다. 사당이 될 게 뻔하다 이 얘기겠죠. 그죠? 아직 창당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한나라당도 97년 대선에서 이미 사당을 벗어나가지고 공당이 됐고, 민주당은 지금 공당이 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당을 만드는 게 말이 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대영 박사가 개혁당을 노무현 사당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하나뿐이다. 개혁당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당원 투표 결과 무려 94%가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정책연합 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김 박사의 말이 옳다면 개혁당 창당 주동자 가운데 하나인 나는 졸지에 꿈을 잃어버린 채 보수의 졸개로 전락해 보수에게 충성하고 떡고물을 챙기는 일만 남은 공당 파괴자여 정치 몰입해가 되고 만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재 예언가로 합니다.